어? 뭘 떨어뜨린 거지? 작아서 안 보였는데. 이거 주운 사람 누구예요? 홍보팀 김 과장님 같은데요? 김 과장님한테 뭘 주었는지 물어보고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남자가 이걸 떨어뜨리고 왔다는 거지. 문자 해킹 프로그램? 아, 이걸로 형이 문자를 보낸 걸로 조작한 거구나. 형이 자기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문자를 보내진 않았을 테니까. 아, 그래. 이걸로 형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어. 서순아. 어, 무슨 일이야? 외부 CCTV 확인했다며. 어떻게 알았어? 보안 팀장님한테 들었어. 저 혹시 뭐 단서될 만한 거 있었어? 아니. 아, 그래. 난 또 혹시나 뭐라도 찾았나 기대했는데. 그럼 수고해. 아, 고마워. 한유라 씨가 퇴원한다고? 좋아요. 아직 유 팀장님 못 나온 거 보니까 서준 씨 경찰서 안 갔나 봐요. 오늘 안으로 증거 찾지 못하면 유민혁 씨 내일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생각했어요. 당신만 상처받으란 법 없잖아요. 당신 먼저 배신한 사람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서준 씨, 지금 마음 많이 아프죠? 그 마음 내가 잘 알아요. 원래 더 사랑한 사람이 약자고 아픈 법이잖아요. 난 당신 선택 충분히 이해해요. 아마도 내가 이 일로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될 거예요. 혹시 형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서로 이렇게 편하게 말도. 물론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되고. 뭐 그럽시다. 나도 동생 없는데. 좋다. 그럼 한번 불러봐야겠다. 민혁이요? 그래 서준아. 유민혁 씨, 나오세요. 알리바이가 입증돼서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회사 직원분이 와서 증언하셨고 증거도 주고 왔어요. 어, 유정아. 나 지금 풀려났어. 어? 증거 주고 한 사람이 네가 아니었어? 고맙다, 서준아. 네 덕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어. 그리고 너한테 미안하다. 형, 할 말 있어. 유정이랑 헤어져줘.